가자. 이렇게 하고 집 가지 말고 우지 마요. 정들어요. 아, 머리 띵해. 아, 머리 띵해. 아, 여기 학교 아니지. 아이스크림 맛있지롱. 뭐 순차적인 거 보니까 뭘 먹었어요? 아, 여기로 왔구나. 저기 집에 가. 날또 빅엿을 먹이려고 이 집에 여기 왔구나. 고로케 무슨 고로케 먹어요? 카레? 내가 혼자 맛있는 거 먹어. 아, 나. 카나다가 비트적거리는 발걸음. 비트적 비트적. 요 마이야. 컨트롤 비트 다운받았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쇼크를 받았겠지. 이대로라면 위험해. 어떻게 해야 돼? 그럴까? 어떻게 할까? 띠링. 방울 소리? 어? 여기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남자애? 본적 있다고? 난못 봤는데? 상당히 오래된 옷을 입고 있다. 얘 친구 같아, 친구. 친구. 친구랬을 때. 남자아이가 허리에 차고 있는 방울. 들리던 소리는 이거였나? 신비로운 소리네. 넌, 쩜쩜쩜쩜. 형, 이 앞으로 갈 생각이야? 혹시 그렇다면 부탁이 있어. 이큰 건물 안에 어딘가에 인형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 줬으면 해. 인형? 뭘 가져와 달라고? 싫어! 그것은 어느 아이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소중한 보물이야. 하지만 그걸 도둑맞았어. 그 아이는 무척 슬퍼하고 있다고. 그 탓으로 그 아이는 고로케를 자꾸 떠올려. 막 김치 고로케, 카레 고로케, 요즘 크림치즈 고로케가 유행이라며. 조금 전까지 아이스크림으로 만족스러웠는데 더 이상 만족스럽지가 않아. 내가 수령님을 때릴 것 같아. 그 아이? 설마 귀신 공주님?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 어째서 그런 일을? 이 땅은 저주받았으니까. 고로케의 저주. 고로케를 만들고 고로케를 먹는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니까. 저 아이는 그런 저주받은 땅, 그 저주받은 고로케 그 자체를 증오하고 있지. 야, 맛있겠다. 제대로 할게요. 형이 습격받은 건 아마 형이 저 아이의 보물을 훔친 사람과 조금 닮아서이고. 내가? 난 고로케를 탐했을 뿐이지 그 인형을 탐하진 않았다. 형은 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 그 사람의 동료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겠지. 교복 입으면 다 똑같은 인간이냐? 마사카. 그럼 내게 왜 이런 걸 부탁해? 저 아이는 지금 형이 나쁜 사람의 동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이 난더 이상. 그러니까 부탁해. 형이 대신. 저 또. 아, 그렇지. 중요한 걸 잊을 뻔했어. 이 앞에 있는 저 아이의 혼령의 일부는 적거림직한 기억이 떨고 괴로워하고 있어. 저 아이가 무서워할 만한 건 가지고 않는 편이 좋아. 맞대! 김이와, 이게 그게 셀파이프 아닌가 싶은데? 사라졌다. 버려. 나는 펭귄이야. 너랑 친구할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세이브 안 했나?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눈이 여러 개. 이윽고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귀신은 죽여라. 저마다 외친다. 죽어, 귀신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의미를 알수 없는 저주 협정. 꽤 지속됐을 무렵, 한 사람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날 때렸다. 후려쳐줄까? 도장을 내가 왜안 했을까요? 데드엔딩인가 보네? 뭐야?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어야겠어. 다 먹었어요. 뭐지 여기는? 갑자기 공기가 무겁고 압박하는데. 아, 숨 막혀! 큰일 났네, 저장을 안 해서. 뭐야, 이거? 꼴대 아니야? 아, 수돗물이나 좀 먹을까? 잠깐만! 아직. 아, 가,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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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그냥 아니면 세이브한 거 되돌리면 되지. 여기 가, 들어가. 뭐니? 딱! 깜짝! 뭐지? 몸이 맞은 것처럼 아파. 아파. 그만해! 이 기척은. 그러네. 상대는 아직 날 죽일 생각이야. 제길! 큰일 났네.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부시락부시락, 부시락부시락부시락. 뭐야? 뭐야, 엔딩 끝난 거야? 안녕 선수, 오랜만이네. 끝난 거야? 누가 있나? 인형, 저거 되게 일본 인형 졸라 얼굴 무섭게 생긴 거. 없나? 그런데 재미가 없는 신사네. 유난히 기분 나쁜 소문에 비해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부적이나 제비라도 저기쯤에 나무에 묶어두면 증거 하나 베끼는 건데. 인형? 뭐 이렇게 구식이야? 언제 거야? 아따 낡았다. 신받다! 두고버락하나. 내 귀신도 물리친 해병대를 가고 싶은 고등학생이지. 뭐야? 내 인형! 선수도 잘 보내. 으아, 기절!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켄스케? 방금 꿈 과거의 일인가? 단순한 꿈? 아, 슈발쿵! 그러게, 원인을 제공한 건 켄스케네. 근데, 모가지 절단, 팔 절단, 몸통 절단은 좀 그렇다. 회중전등이 꺼졌어. 일어나세요, 용사요. 불안 들어와. 야, 라이터, 라이터. 역시 라이터 하면 지프 라이터지. 잘 보이네? 적응한 건가? 야, 얘는 그 야맹증은 없어서 다행이다. 빛이 없어도 탐색이 가능할지도 몰라. 일단 찾자. 세이브할 도끼? 막 저장해도 되나? 살았니, 죽었니, 개구리 반. 여자 화장실. 있을 것 같아, 여기. 야, 여기 있네. 아씨. 아씨.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을 것 같, 아무것도 없네. 여자 화장실.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뭐야, 난 맨날 들어간대요. 여자 화장실인데, 뭐야, 이게. 없네? 남자 화장실 별로 없고.
아, 근데 진짜 얘도 뭐 있나? 아이, 걸레 세제. 아, 그래? 뭐였지? 방금 뭐 보이지 않았어요? 하긴 내가 알바할 때 남자 화장실 청소해봤는데 그냥 그저 그랬어. 환상이 깨졌어. 어쩜 나한테 자라나는 성인의 꿈과 희망을 밟을 수가 있는 거지? 성인이 아니고 그때는 학생이었구나. 제대로 들어왔다고. 어찌할지 서서쌉니다. 양둥이. 이거 놓고 그 저기 열쇠 꺼내면 되겠네. 야, 아이씨, 아이 개고생했네 괜히. 야, 나 사용하자. 자, 내놔. 사용할 필요 없어? 나와 그럼. 너 유리 깨진 소리? 아니 카나짱! 설마 변기가 유리가 아닐 거고? 어? 카나짱! 좆도 맞대. 이거 뭐야? 1학년 C반. 아 여탕. 아 환상 없어. 아줌마들밖에 없어. 쭈글쭈글 아줌마. 님들 그거 알아요? 게이 목욕탕 있는 거? 교무실.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거지? 아 여기구나. 카나짱 진짜 빠르다는 우사인 볼트급이냐는.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아 이거 카나구나.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왜? 어째서? 카나. 저또 맞대, 카나. 밀실에 우리 단둘, 진정하고 들어봐. 귀신 공주님은 지금 이 학교 어딘가에 있어.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해. 그걸 찾아내서 돌려주면 분명 화가 수그러들 거야. 그러니까. 싫어. 카나? 미안해. 내가 모두 못 갔어. 나 때문이야. 내가 너를 장난삼아 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거야. 미안해. 싫어. 문매! 야, 미친년아! 아휴! 야! 야, 이런 말은 없었잖아! 가나?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나도 몰라! 마치나 사이요. 이거 옛날에 그거 따라 한 건데. 저또 에렌. 미카사? 안 닮았어. 미안해. 싫어.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새해부터 시칼을 들고 회 떠지게 생겼어요, 지금. 잠갔어. 야, 교무실 잠글 수도 있구나. 나이스. 나이스 샷. 아, 이제 그만 두들겨, 이 기집애야. 칼 갖고는 아무리 쑤셔도 못 열어. 간것 같아. 메모. 요시무라 센세, 이과실 열쇠 빌립니다. 암호 스스로 풀었으니까 오케이죠? 대 3학년 미도우 카즈키.